두 번째 가수 이소라 씨. 이분은 지금 김원준 씨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도 엄청난 분이죠. 이분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 자, 촉촉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90년대 기공자. 본성으로 최초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 전설의 가수. 천만 장. 대한민국 노래방 리스트를 접수한 노래방 킹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겼어, 이겼어. 잘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수 이지훈입니다. 정말 저렇게 성의 없이 옷 입고 멋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노출이 네. 웬만한 아이돌보다 더 많아요. 진짜.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저렇게 네. 했는데 쇠독도 안 오르고 정말. 노래방에서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1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지? 우와. 깜짝이야. 나오는... 선물 드릴게요. 그런데 2위가 우리 쿨이에요. 와, 진짜 무려 박아주는 무려 137곡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2017년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 그 뒤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조용필 씨입니다. 어머. 조용필 씨의 124곡을 이긴 팀이 쿨이에요. 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스럽게 있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거는 뭐 그냥 자작곡이 한 300곡 정도. 와. 본인 자작곡.